무겁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네. 자,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유기농 설탕. 그리고 제가 만들어 다 만들어봤잖아요. 울면서. 뭐 이게 첨가제가 안 들어간다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여러분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이 멀쩡하게 보이지만 정신 상태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늙어요. 아 제발 정신. 아 픽업이에요. 네 픽업이에요. 거기에 할인이라 걸려 있거든요. 여러분 미란즈의 픽업 예약이 있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미란즈를 운영하고 있는 김수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란줌 대표님 옆에 있는 저는 미란줌 전문 쇼호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손인 줄 알아서 쓰러 가서 좀 기분이 좋은 그런 날이네요. 오늘 흥미식빵이 다 나갔다는 소리를 듣고. 요 이제 흥미식빵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네. 요거는 이제 아유 무겁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거 이제 곡물하고 이제 이게 무화과 안에 넣어서 만든 곡물 무화과 깐빠뉴입니다. 요거 섞게 시켜드리고 그다음에 네 요거는 그냥 정말 뭐 주전부리로 인기가 좋은 저희 러스크 종류별로 이제 깐빠뉴랑 들어가 있어서 또 판매되고 러스크인데 요런 걸 소개시켜드리고 추가로 마요네즈 제가 짜잔 마요네즈 짠 비건 마요네즈. 네. 그러니까 비건 마요네즈 딴 데도 많이 팔고 기성품도 많은데 일단 미란즘 비건 마요네즈가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소개시켜드리러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 개 한 개 차례차례 자세하게 네. 꼭꼭 집어 소개해주세요. 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자 흥미식빵부터 소개 부탁드려요. 그렇죠. 흥미식빵 보시면 통을 한번 잘라볼까요? 자. 아, 네, 잘 잘라야 됩니다. 네, 아, 잘 잘랐는데. 하나, 둘, 셋. 하나, 짠. 짜라라라라. 짜라라라. 짜라라라. 어. 자. 자. 와, 진짜. 너무 천천히. 자체 슬로우 비디오. 자체 슬로우 비디오. 네네. 짠. 한 번 더 자르겠습니다. 우와! 이렇게. 쫀득, 쫀득. 쫀득, 쫀득 합니다. 이렇게. 네네네. 짤로 만들었고 네. 안에 이제 흑미 찹쌀이 좀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색깔은 보라색이에요. 검은색. 왜 우리 검은살 찍으면 보란물 나오잖아요. 보란물. 보란물. 그 흙물이 아니에요. 보시면 보란물이에요. 보란물. 그래서 그 이제 식빵인데 저희 그 식빵 중에 가장 쫀득쫀득하다. 찰지다. 찰지다. 네네네. 어. 쌀이다. 쌀이다. 네네. 찰지다. 찰이다. 탱글탱글. 탱글탱글. 네네. 자 식빵이 얼마나 맛있는지 네네. 맛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크게 달지는 않아요. 이 단맛은 원래 쌀이 달잖아요. 이렇게 흰쌀밥 보면 되게 달잖아요. 네. 그 현미밥보다 그 쌀의 그 뭐 달콤한 맛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죽염을 저희가 넣었고 당연히 설탕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색도 좀 내야 되고 하니까 색을 낸다는 건 그렇죠. 겉에 색. 그렇죠, 그렇죠. 이런 색깔 낸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빵한 사람들은 색을 낸다 이라는데 이게 겉에 색, 요 식빵색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 빵이 설탕이 안 들어가면 이렇게 이쁜 색깔이 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색깔이 약간 갈색으로 날라가면 설탕이 들어가야지만 나요. 그러니까 좀 맛있게 그래서, 보여야 되니까. 맛있게 보여야 되니까. 그렇기 위해서 설탕을 넣는 거지 이제 단맛을 위해서 넣지는 않는다. 식빵이 물론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른데 대체적으로 이제 저희는 달지 않고 그냥 담백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굳이 그렇게 어렵게 먹을 이유가 없으니까 어차피 이거 들어가셔가지고 또 발라드신다 하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딸기잼 발라드시고 한다는데 저는 안 돼, 안 돼. 안 그렇게 하셨으면 식빵, 좋겠어요. 식빵은 식빵만 먹어도 맛있는지. 근데 지금 이렇게 뭐 발라먹잖아요. 아니, 이게 있으니까. 뭐 있는데 굳이 안 발라먹... 아니, 지금 저의 목적은 식빵이 아닙니다. 마요네즈 먹으려고 빵 먹는 거. 마요네즈 먹으려고 빵 먹는 거지. 지금 빵 먹으려고 식빵 마요네즈 먹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아, 맞네요. 맞아 맞아. 마요네즈를 그냥 먹을 수는 없잖아요. 구독, 좋아요 아시죠? 흑미빵에 대해서 제가 한 번만 더 얘기하면 흑미 찹쌀이 들어가요. 쌀이니까 씻어야겠죠. 그러니까 물에 불려야겠죠. 물에 불려서 물을 빼야 돼. 물도 어떻게 빼야 되느냐? 적당히 빼야 됩니다. 아니면 그 물이 축축 쳐져가지고 갈리지가 않아요. 그래 방앗간에 또 가져가요. 방앗간에 가져가서 또 뽑아요. 보면 이게 습기가 또 차잖아요. 그럼 그 가루를 또 보관을 잘해야 돼.
아주 정성스럽게 보관을 한 다음에 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냥 쌀가루만 넣고 만들어도 됩니다. 근데 맞아. 여기에다가 흑미 찹쌀 넣는데 그 흑미 찹쌀이 요 빵이 되려고 하면 씻어야죠, 불려야죠, 물 빼야죠, 방앗간 갔다 와야 돼요. 또 그걸 또 보관도 잘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빵이 이 빵입니다. 빵이 하나 만들어지죠. 식빵. 저희가 정말 자신있게 말하는데 아무것도 넣지 않은 이 식빵이 저희가 제일 잘 나간다는 거. 재료가 진짜 좋고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데 짜장면집에 짜장면이 맛있어야 되고 김밥집에 김밥이 맛있어야 되고 빵집에는 식빵이 맛있어요. 그 집이 진짜 잘하는 집입니다. 저희는 식빵 진짜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빵은 이 식빵이 반죽이 좋잖아요. 그 반죽으로 그 어떤 빵을 만들어도 다 맛있는 그렇죠. 거예요. 어. 맞죠, 대표님? 그러니까 너무 잘하신다. 네, 잘하죠. 이렇게 잘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같이 만들어봤어요. 만들어봤어요. 제가 만들어 다 만들어봤잖아요. 울면서. 정말 고생고생도 많이 하고 이 친구 어떻게 빵을 만드는지 정말 잘 압니다. 그리고 이 재료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 대표님이 눈빛 하나하나로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쉬고 금방 상하고 이게 첨가제가 안 들어간다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여러분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하루하루 긴장하지 않으면 금방금방 쉬고 맞아요. 그건 진짜 맞아요. 진짜 금방금방 쉬고 그날그날 온도에 따라서 재료 상태 체크 다 해야 되고 이 멀쩡하게 보이지만 정신 상태는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긴장 상태거든요. 마음은 냉장고에 있습니다. 저 냉장고 안에 흑미 찹쌀은 잘 있을까? 오늘은 크림을 쏘아야 하는데 크림은 상태가 좋을까? 맞아요. 항상 그렇게 긴장하고 사는 친구입니다. 맞아요. 그거 맞는 것 같아. 네, 맞죠. 근데 그게 일상이라서. 머릿속에 그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냥 기건빵이 아니라 정성이 굉장히. 그렇죠. 정성이 굉장히. 근데 고객분들이 비건빵 그 식빵 하나의 가격이 왜 그렇게 비싸냐고 하는데 저는 싸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재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개 포기한 게 있어요. 이 친구가 자기 노동력을 갈아 넣은 거예요. 멋지다. 친구예요, 제가 맨날 친구. 그래요. 이 빵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 친구는 인생을 갈아 넣었다고. 구독, 좋아요, 아시죠? 비건 빵이 뭔지 설명 안 해도 돼요? 할까요? 네. 그러니까 진짜 비건은 뭐 빵뿐만 아니고 푸드, 전체 푸드를 보시면 동물성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동물성이라 하면 무엇을 말하느냐? 우유, 우유. 뭐 계란, 계란, 버터. 버터. 자, 자. 여기서 우유, 버러, 우유, 버러, 계란. 이거 안 들어가는 빵. 이게 핵심인데 빵은 보통 밀가루, 우유, 버터 이거 다 들어가잖아요. 계란까지. 근데 그게 안 들어가고 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보통 보면 빵들에 보면 밀가루, 물, 소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 맞아요. 밀가루, 물, 소금, 설탕. 이스트. 설탕도 뭐 굳이 발효 안 들어가니까. 맞네. 고구마에서 충분히 만들어져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너무 심심하고 이제 뭐 좀 그거 하니까 오만 기교를 부려가지고 안 넣어도 되는 버터를 계란 넣고 버터 넣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럼 우리가 들어가는 건 뭘까요? 들어가는 거는 그냥 뭐 유기농 설탕?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유기농 설탕. 그리고 땡땡 주경. 주경! 또 뭐 들어가지? 뭐 들어가지? 아, 현미유. 현미유. 네, 현미유. 제일 중요한 거. 정성이 들어가죠. 대표님의 마음과 사랑과 정성이 가득 들어간다는 거. 맞아요, 맞아요. 우유버터 계란 말고 우리가 맛을 내는 비결은 정성입니다, 정성.